저는 컬처 크리에이티브 숨 대표 나수아입니다. 숨이라는 이름 아래 공연 제작 파트로는 무용예술 네트워크 은평 단회팀과 실용무용 기반의 예술인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나디아 벨리댄스 공연단으로 벨리댄스 대중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교육 파트로는 협업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은 2022년 5월에 박물관 미술관 주관 박물관의 힘 주제형 사업으로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역사 무용극 초월과 빛바랜 태극기를 진행했어요. 2021년에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며 지역 예사의 상생을 위해서 생긴 무용예술인 네트워크로 제작된 역사 무용극을 저희가 실내에서 올렸던 것을 야외 무대에서 올려야 했는데요. 관객들한테 그게 이해를 돕고자 모여락에서 나레이션을 녹음하게 되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활동성 모여락은 위안입니다. 결국엔 지역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곧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사회는 자꾸 복잡해지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관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 저는 생활 속 모양 락은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조용필님의 원곡이자 박정현님 버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라는 가사처럼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2022년 상반기에는 지역 역사 무용 나레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지역 민담을 극화한 낭독극 작업과 환경 캠페인을 위한 환경성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모아 녹음하고 공연장에서 언젠가 오소리 콘서트 같은 릴레이형 축제를 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대표 임영은입니다. 저희는 은평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교육, 문화, 예술, 인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 있지만 선뜻 대표의 자리를 맡아주실 분이 안 계셔서 1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초 거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가련권에 있지만 선뜻 다가오지 못했던 이 모여락에서 악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교육관 이름이 모이락인데 좀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저희 모이락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당탕탕 뮤지컬 배움터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모여락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룰루랄라 악기 배움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모여락 인디스테이션에서 다 함께 미니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기회의 무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악기를 배우는 것, 무대에 서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두가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 설레이는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여락이 이제 사람들이 붐비는 이 연신내 한복판에 위치했잖아요. 그 덕분에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이 악기를 들고 다니는 맛도 있고 좀 폼나 보이잖아요. 이제 막 악기를 시작한 새내기들인데 모여락에서 이 모여있는 만큼은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팀이 탄생되었는데요. 훌륭한 강사님들과 열정적인 학생들이 만났으니까 멋진 음악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음악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입니다. 저희 활동에서
이 우리의 작은 도전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비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하면서 윤도연의 나는 나비를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또 공연 때 완성될 우리 환경 뮤지컬을 위해서 캠페인송을 작곡 작사한 우리 창작곡이 있습니다. 재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새내기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도전하는 연령불문의 생활예술인들이 많아지도록 마중물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강사들을 비롯해서 이 과련 권역을 중심으로 예술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함께 도모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